연예인 부부의 이혼은 종종 큰 이슈가 되곤 합니다. 그러나 가끔은 이혼한 부부의 사생활까지 개인적인 이야기가 공개되어 큰 관심을 받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바로 받쳐 옥소리 씨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는 이전에 다음 인구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공개된 옥소리 씨의 근황은 솔직히 말해서 충격을 넘어서 매우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옥소리 씨를 중심으로 과거의 사건과 사고를 다시 살펴보고 그의 현재 비참한 상황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옥소리 씨는 데뷔와 함께 스타의 입지를 확립한 인물로 그녀의 아름다움이 큰 역할을 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녀의 리즈 시절은 많은 이들이 그녀의 미모에 넋을 놓을 정도로 아름답다고 평가했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그녀의 데뷔 3년 차인 1991년에는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며 연기자로서의 잠재력을 입증했습니다. 그렇게 성공을 거둔 그녀는 28살 때인 1995년 동료 배우 박철 씨와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청순 미모의 끝판왕으로 불리는 옥소리 씨는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며 자매들 중에서도 많은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녀의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것은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박철 씨와의 결혼 생활 동안에는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돌연적으로 이혼을 선언하고 이 과정에서 박철 씨는 옥소리 씨를 간통죄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옥소리 씨가 박철 씨의 후배이자 파페라 가수인 정모 씨와 불륜 관계를 가졌다는 주장 때문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고 진실 여부를 두고 갑론을 박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옥소리 씨는 스스로 기자회견을 열어 불륜 사실을 인정하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간통죄가 적용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발언은 법을 어겼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옥소리 씨는 파페라 가수인 정모 씨와의 불륜 사실을 인정하지만 이탈리아인 셰프 규 씨와의 불륜은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녀의 주장이 거짓으로 밝혀지면서 그녀의 주 씨와의 불륜 사실이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옥소리 씨가 한국에서 외국인인 주 씨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그녀의 통제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박조 씨가 불륜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밝힌 이상 주 씨가 한국에 체포될 가능성은 크게 커졌습니다. 즉 옥소리 씨가 스스로 간통 사실을 인정한 이유는 세상의 관심을 자신과 정모 씨에서 주 씨로 돌리고 주 씨가 해외로 도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옥소리 씨는 해외로 도피한 주 씨와 결혼하고 두 아이를 낳은 사실이 재능에 의해 증명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불륜까지 저질러 놓고 대중을 속이는 사기극을 벌였다고 실망하였습니다. 비록 주 씨를 사랑하는 마음이었다고 하더라도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물이 거짓말을 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동이었습니다. 옥소리 씨의 현재 상황은 처참하다고 밝혀졌으며 현재 양육권 분쟁으로 인해 씨 씨와의 결과를 대법원까지 이르는 치열한 과정을 겪었지만 옥소리 씨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그녀는 과거에도 박철 씨와의 아이의 양육권을 빼앗긴 전례가 있었습니다. 옥소리 씨는 아이를 다시 한번 빼앗기는 상황에 처해져 현재 자신의 아이들을 제대로 볼 수도 기를 수도 없는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법원에서 정해진 일정 기간에만 아이들을 만날 수 있으며 그 시간이 그녀의 삶에서 유일한 소중한 순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엄마로서의 아픔은 얼마나 큰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최근 주 씨의 발언에서는 그의 태도나 마음이 전혀 변화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언급까지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가벼운 관계라고 말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옥소리 씨는 해외 도피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스스로 기자회견을 열어 불륜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기까지 저지른 상황입니다. 또한 주 씨는 그의 관계 변화를 부인하며 아이들과의 관계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옥소리 씨에게 큰 배신으로 다가왔으며 그녀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옥소리 씨의 연예계 복권은 여전히 미정이며 법적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방송 출연 시 방송사들의 항의로 인해 방송 활동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옥소리 씨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다른 연예인들과는 다른 상황인데 앞서 언급한 대로 그녀는 가족의 주요한 경제적 지원자였기 때문입니다. 결혼 이전에는 가족들을 위해 많은 돈을 벌어야 했고 결혼 후에는 박철 씨에게 과도한 소비로 인해 옥소리 씨의 통장에 압류가 걸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 후 소송으로 인해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서 옥소리 씨가 모아둔 돈도 줄어들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오랫동안 방송 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다른 사업에 종사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언급도 없습니다. 옥소리 씨와 박철 씨 사이의 양육권 분쟁에서 패소한 점을 고려하면 그녀의 경제적 상황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 씨는 아이들과 함께 재혼하여 살고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옥소리 씨의 재혼 상대는 다른 분이며 그들은 두 아이를 함께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상식적으로 보면 어머니가 자연스럽게 양육을 맡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옥소리 씨가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이유는 그녀의 경제적인 자립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연이어 일어나고 새 아이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옥소리 씨는 양육권을 얻지 못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옥소리 씨는 예전에는 손꼽히는 미녀로 알려져 있었지만 돈에 대한 실패와 함께 새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을 보면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홍상수 씨나 김인 씨와 비교되며 그들은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불륜 사실을 공표했다는 점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항상 법적으로 유부남이며 그의 아내와 자녀가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홍상수 씨와 김인 씨는 이러한 반응을 무시하며 함께 공식 행사에 참석하며 당당하게 모습을 보이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 동일합니다. 둘 사람은 불륜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 옥소리 씨와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동일한 잘못을 저지른 인물들에 대한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물론 도덕적인 측면에서 모두 비난을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홍상수 씨는 어떤 책임도 없는 배우자와 불륜을 저질렀지만 옥소리 씨는 박철 씨와의 불륜에는 말할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부부 사이의 사건은 개인적인 문제로서 모든 세부 사항을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많았던 박철 씨는 사채까지 끌어다 쓰는 정도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못한 상황에서 옥소리 씨는 첫 아이를 낳고 우울증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혼을 요구한 적도 있었지만 박철 씨는 그런 옥소리 씨에게 지우는 절대 안 돼. 차라리 바람을 피워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남편의 행동도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옥소리 씨의 과거의 불륜을 감싸거나 이해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옥소리 씨가 왜 낯선 남자의 다정함에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녀의 속사정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그녀가 간통위헌 소송을 제기하여 구형을 받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중들의 비난과 법적 책임을 겪었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자들은 여전히 그녀가 회갑 씨에게 지불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많은 고통을 겪은 옥소리 씨에게 이제라도 자녀들 앞에서 당당한 어머니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는 없을까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